지난 2005년 3월 16일 일본의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여기에 반박한 우리 정부는 다음 날인 3월 17일 독도를 민간인들에게 전면 개방하게 되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독도에 다녀왔습니다. 자, 독도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가슴이 굉장히 벅찬데요. 이곳이 우리의 땅, 독도입니다. 여전히 독도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역사적 고증 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일본인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았는데요. 워낙 교묘한 것이어서 그것을 재반박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독도가 우리 땅이란 걸 증명하는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칭령 41호입니다. 이것은 황제가 공포했고 만천하에 알린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근거이자 자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독도와 관련해서 일본인들과 언쟁이 붙었을 때, 토론이 붙었을 때 이 내용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들의 입에 완전히 그 꿀먹은 벙어리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래요. 수능에서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본인들은 왜 우리의 땅 독도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 시커먼 속을 지금부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독도 주변의 땅 속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 자원이 묻혀있다는 거야. 여러분 혹시 그 메탄이라고 들어봤어? 이 메탄이란 놈이 그 독도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묻혀있어. 근데 그냥 묻혀있는 건 아니고 얼음에 폭 쌓여져갖고 묻혀있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에 그게 그 메탄인 줄 몰라서. 왜? 얼음에 쌓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메탄 하이드레이트라 그래. 그 메탄이 얼마나 있냐면 뭐 몇 억 톤이 있어요. 뭐 5억 톤인가 있대요. 그 5억 톤 정도면 우리나라가 한 3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천연가스 양이 되는 거고, 돈으로 환산하면 얘는 돈 좋아하잖아. 지금 가격으로 환산해도 150조 정도가 되는 거야. 이거 지금의 기술을 묻혀있는 게 그 정도인 거지. 나중에 기술이 좀 더 발전하면 더 밑에 있는 것도 해낼 수 있거든. 그럼 그 양이 더 많아지는 거야, 실제로는. 그리고 가격도 훨씬 더 올라가고. 그러면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일본 애들이 먹고자 하는 마음도 독도를 우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겠죠? 오케이. 일본 사람들이 1904년에 우리가 러일 전쟁이 터집니다. 이 러일 전쟁이 터졌을 때 이 러시아의 극동함대랑 일본의 함대가 발생합니다. 이 격전지가 바로 한반도에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한반도에서 싸우다 보니까 동해상에서 부닥치게 되는데, 이때 일본 애들이 독도에다가 만물을 세워서 러일전쟁에 있어서 러시아를 감시를 합니다. 자, 이런 일본의 논리도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알아야지 반드시 우리 땅을 지킬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국권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겁니다. 결국 그들의 목적은 실리였습니다. 자원을 차지하겠다라는 속셈이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군사적인 목적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실리적인 접근에 감정적인 대응이라.
자,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감정적인 대응만 했다라는 자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에요. 알 건 알고 따질 건 따진 뒤에 그들에게 우리가 맞서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독도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향후 대응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 c'è un problema. Solamente 5% nel cartina del mondo indica questa isola correttamente come noi abbiamo imparato, come indichiamo noi nella nostra cartina. Questo vuol dire che oltre il 95% indicano scorrettamente, che sarebbe Riancru o Honet, o non indicano neanche esistenza della questa isola. Allora, questo non vuol dire che non sanno la società internazionale, che non sanno con questo problema di isola, perché semplicemente non vorrebbero entrare.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무조건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쉬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문제는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외에 이 독도가 다케시마고 그리고 다케시마라는 땅이 자기네 영토라는 점을 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례로 2007년에 그 프랑스 국립 지리원 같은 경우에는 다케시마라는 자료를 받고 프랑스 내에 있는 모든 지도에 다케시마로 표기되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그 지리원에서 한국에서 온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다케시마로 표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나라가 정말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을 때 일본이 전 세계에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일본만큼 아니면 일본보다 더 많이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고 독도가 어떤 섬인지 전 세계에 알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살펴봤다시피 대응 전략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일단 온건한 입장인데요. 조용한 외교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것을 비판하는 강경한 대응 전략이 되겠습니다. 아, 먼저 그 조용한 외교 입장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한일 관계가 경색이 되면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우리한테 도움될 것이 없다. 조용하게 끌고 가자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독도를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빼앗길 일이 있겠느냐, 크게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강경하게 대응했을 때 뭐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수도 있는데 거기 있는 판사 13명이 우리 쪽 손을 과연 들어주겠느냐라는 입장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비판하는 강경파들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 국익 운운하면서 언제까지 우리 땅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느냐, 뭐 이거 뭐 바보 같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철저히 대응하고 독도를 전 세계 우리 땅으로 인정받을 만한 우리가 실력을 쌓은 뒤에 당당하게 국제사법재판소 가자. 그래서 뭐 우리가 인정 못 받을 게 무엇이 있느냐, 뭐 이런 입장이 되겠죠. 자, 각각 지금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의 의견이 옳은 것 같습니까? 당장은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자, 그런데 어느 쪽 대응을 따르던 혹은 뭐 절충안을 찾던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독도에 대한 관심을 좀 높게끔 하기 위해서 수학능력 시험이 끝나고 나면 독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라!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재작년에 독도사랑 콘서트를 열었던 화면이 바로 이거였었어요. 근본적인 취지가 뭐라고요? 독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땅이고 우리의 그 자긍심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독도를 갔다가 뭐 더 사랑하자! 그런 의미에서였는데. 네, 지금 방캐는 6월 1일부터 6일까지 코엑스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시는 지난 방크의 10년 동안의 활동과 미래 방크가 10년 동안 할 그 계획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방크 회원들의 노력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력으로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시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방크의 사이버 외교관처럼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자, 독도를 지키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영상을 보셨습니다. 이 지킴이 대열에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자, 독도 지킴이 대열에 우리 가족들도 함께 합니다.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안의 역사가 새겨진 역사의 땅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탄할 때 가장 먼저 빼앗아간 비운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독도가 지금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것의 배경에는 일본인들의 망언, 그들의 침략 의도보다 더 무서운 우리들의 무관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토, 우리의 주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독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우리의 땅, 독도를 지켜냅시다.